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 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이제 다 익숙하게 배웠다시피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사랑해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러한 맨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들과 같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을지라도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시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왜? 말 안 들으면 혼낼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잘 순종을 해. 알겠지? 네.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뭐예요?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죠. 여러분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럴까요? 섬겨야만 될까요? 섬겨야만 사랑할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원수일지라도 뭐요?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봐줄 거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항상 궁금하고 불안한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언제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인자라고 할 때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자식이다. 사람의 자식으로 내가 왔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제 자신을 인자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했을까? 짐이 온 것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나 자기나 같은 차원에서 같은 입장에서 있는 그런 참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왔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절대 안 찾아와요. 그렇죠?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녀석들 오라 그래 그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우리가 찾아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찾아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어. 제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서 병자를 고쳐요. 근데 그게 다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가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고쳤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라 그래. 병 나고 싶다면 오라 그래. 여러분 요즘 병 나으려면 교회로 오셔야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벌써 인자도 우리 인간과 같은 동격이다. 또 오셨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아차 잘못 보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뭐예요? 낮은 분 같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으면, 이거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만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를 믿는 자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도와주러 오셨어. 구원하러 오셨어.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라 뭐 하려고? 섬기기 위하여 온 겁니다. 예. 참 하나님은 우리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자가 돼서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요? 섬겨 보려고 오셨습니다. 고마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오세요, 좀 오세요 이랬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자,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차,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왔어. 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배워요. 그렇죠? 그 누가 효자예요? 잘 섬기는 자식이 효자요. 누가 효자예요? 진짜 효자는 누구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기는 자식이 효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누가 효자게? 자꾸 부모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효자가 아니야. 누가 효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효자예요. 예. 네. 그 좀 영반대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린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우리식이야. 조건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나는 섬기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우리가 욥기 배우면서도 배웠죠. 엘리후라는 젊은 선지자가 욥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욥 선생님,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당신은 하나님께 줄 것 하나도 없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욥은 항상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구원받을 만큼 벌 안 받도록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항상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은 뉴스타 되어 오셔가지고 멋진 뭐를 하나 얻었어요? 하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하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자는 하인 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뭐예요? 하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실 때 그 섬김을 잘 받으면 여러분은 병낫게 돼 있어. 아시겠죠? 병낫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 여러분께 주실 때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잠드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자야 되겠소? 자, 하나님, 인자 하나님, 나는 잡니다. 내가 잘 동안에, 내가 누구요? 내가 상전이라고. 이 상전이 잘 동안에 우리 하인님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음의 극치는 뭐냐?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종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욥기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욥은 봅시다. 욥은 욥기를 보고 제가 이제 다 참 깨닫고 나서 또 깊이 더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대놓고 누가 더 의롭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더 의롭다고 그랬어요. 네, 대놓고.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욥기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야, 나도 과연 욥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퍼부을 수가 있을까? 욥은 그냥 막 퍼부어요, 그냥. 예,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그 제가 깜빡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욥기. 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내 옷이 더러워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진흙 가운데 나를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해 하셨구나.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막
진흙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내가 나는 이렇게 벌받을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더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와, 참 하나님을 막말로 무슨 뭐 하늘 막 까대는 거야 아시겠죠? 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깔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욥은 하나님한테 막 퍼붓어. 여러분, 그 퍼볼 수 있는 사람, 뭐 어떻게 해서 퍼볼 수 있어요? 남편한테 많이 퍼부어봤어요? 말을 못해. 예? 네? 그렇죠. 저기 많이 퍼부어본 모양이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퍼부어도 괜찮다라는 그, 뭐랄까, 믿음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퍼붓다가는 어떻게? 나는 묵살된다. 그럼 못 퍼부어요. 그렇죠. 이제 퍼붓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제, 예, 네, 옥환 씨가 오늘 그러대요. 남편이 자꾸 운대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 꼼짝도 못하고 아파서 빌빌하던 마누라가 산에 가서 이상구박 사고 사진 찍은 거를, 예. 네가 어떻게 산에를 갔냐? 그리고 얼굴이 뭐 환해져서 웃는 얼굴. 이렇게 보니까 아들, 딸한테도 전해져. 너희 엄마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막 운대요, 남편이. 예. 그런 남편이니까 많이 퍼부었을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욥은 그리낌 없이 막 퍼부어요. 욥기 전체를 보면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된 것이 이미 뭐예요? 그 하나님을 퍼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아마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뭐냐면 없죠. 저도 퍼부음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옛날에는 퍼부음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요즘은 막 퍼부으면 이만큼 나를 뭐예요?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도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뉴 스타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 네. 자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꺼이 뭐예요? 종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를 노래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섬기시는 내 하인과 같은 분이구나. 그거를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요? 다윗이야.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여호와는 우리들의 지도자시니라는 말로 오해를 해요. 목자가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섬깁디까? 목자가 양을 섬깁디까? 목자가 양을 섬깁니다. 양은요, 목자가 목말라도 물 한 그릇 못 떠다 줘요. 네. 양은 목자를 전혀 섬길 수가 없어. 양이 목자를 최고로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의 섬김을 잘 받아주면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예요? 보면. 예, 다윗이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 할 때 하나님처럼 나를 잘 섬기는 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용 몰라요? 시편 23편? 자. 거기 보면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여호와 목자가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밥상 차리는 사람이 주인이요, 종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 23편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을 때 그거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자, 지금도 여러분이 댕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우리 하인이다 그러면 논란거리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맞아주고, 예, 네, 돼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식모 노릇도 하고, 그렇죠, 밥상 차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노릇도 해요? 미용사 노릇도 하셔.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지. 물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뭐요? 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종이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나를 섬기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한번 여러분의 입장 현재 입장에서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치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지. 예. 하나님 같은 의사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대학병원 의사는 거기 가면 돈 내야 돼.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의사는 의사인데 맨날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방 안에 있든 너럭바위로 산책을 하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세포 안에 보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어루만지면서.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과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놀랍죠?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이번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거라사로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미친 사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새 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다. 새 사슬로 매봐야 어떻게? 탁 막 끊어지는. 그럼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힘이에요? 무슨 힘이에요? 귀신 들렸다면 그 뭐 들렸다는 말이에요? 악령 들렸다는 말입니다. 네? 무당이 어떻게 신 들리면 악령이 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작도도 탈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쇠사슬쯤이야 뭐요? 탁 하면 툭 끊어져 버려. 그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뭐요? 미친놈이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크,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저는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있었다는 말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은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분열증으로 미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은 뭘로 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치라.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돌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죄책감.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미칩니다. 사실은 귀신이 들어서 미치는데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 돌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힌다. 라는 귀신이 주는 거짓을, 거짓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우리 최옥한 씨가 저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를 그렇게 고민을 했대. 근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풀렸대. 답이 나왔대. 네. 참,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굉장한 내부적인 갈등과, 그렇죠, 죄책감과, 예, 두려움과, 이것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내 속에서 자꾸만 뭐요? 그 악령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또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거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나를 뭐요? 벌주고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돌로 자기 자신을 상하고 있었다는 말과 영적으로 비슷한 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 중풍병자를 고쳤대. 문둥병자를 고쳤대.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병에 걸린 환자가 됐다고 온 교회가 가르쳤게. 죄가 많아서 그렇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중풍을 줘서 쓰러지게 만들고 마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중풍 걸리게 한 그 중풍병자를 예수가 와서 어떻게 고쳤대?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가 고쳤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불쌍히 여겨 고쳐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문을 들었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그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뭐요? 무서워하고 있었던가. 결국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 그 예수가 문둥병 중풍병을 고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면 좋겠다. 나도 뭐예요?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겠다. 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게? 성령께서 넣어줘.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넣어주는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 그래서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있는 이곳을 오늘 오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분이 여기를 한번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누가 넣어줬게? 성령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여기 좀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드디어 뭐예요? 가야지. 걔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가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셨습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멀리서 보니, 그래, 저 예수야. 내가 뭐요? 기다렸던 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반가워서 어떻게? 예수를 보고 뭐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이 말이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기를 찾아온 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같은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 맞다. 그래서 예수여 그 다음에 그래놓고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누구 말이 튀어나와요? 악령의 자기를 현재 지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말이 튀어나와버려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다가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어떤 순간이 되면 아이고 뭐 그냥 죽어버리면 진짜 좋겠다. 느닷없이 그게 귀신 드는 순간이에요. 귀신 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귀신 들려서 살고 있어요. 네, 조용히. 네. 저요. 귀신도요. 너무 강력하게 귀신 들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쪽으로 찾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살짝 귀신 들게 해요. 그러면 괜히 누가 미워지고, 예.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아, 귀신이 살짝 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귀신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기도하시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라.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찬송하라.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그 귀신에 굴복하지 마라. 성령으로 극복하시라. 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어떻게 괴롭게 마소서. 그럼 예수님이 이 자식이 왜 나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은 괴롭히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거는 누가 괴로워요? 괴로운 건 누가 괴로운 겁니까? 자, 이 말은, 이 말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실은? 악령의 말입니다. 귀신의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란 말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가 하는 말이요? 악령들이 귀신들이 하는 말. 귀신들이 제일 괴로운 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아셨죠? 귀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게 어떤 하나님인데 섬겨야 되는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 다 무너져 버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맙소서 하니. 자, 그렇게 하니 그게 귀신이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한번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한 일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너 안에 지금 뭐가 들었다? 사단이 들었다. 그 사단, 바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 사람에게서 뭐예요? 나오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고 하면 이미라는 말입니다. 이미.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입니다. 이는. 그렇죠? 예수께서 언제?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를 만나기 전에 뭐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환자를 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환자가 마음속으로 지금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벌써 저 멀리서 봤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가라. 예수님은 이 환자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미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건을 충족하면 봐가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더러운 기술에서 나오라. 예,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수백 귀신이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돼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돼지로 들어가라. 귀신은 돼지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드디어 귀신이 나갔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습니다. 아,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예수님 앞에 다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통하여 이 거라사 지방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러 왔는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그 이제 귀신이 돼지대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물 속에다가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중요하냐? 돼지가 중요하냐?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돼지가 더 중요해. 그 사람이, 그런 미쳤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난 것보다, 예수님보다 결국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가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가는 자기들 돼지, 양, 소들 전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한 죄인을 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죄인치고 최고로 악질 죄인이 무슨 죄인이요? 귀신 들린 죄인입니다. 제정신이 진짜 없는 그 가장 최악의 영적 상태에 있는 죄인을 조건을 제시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전혀. 회개하면 고쳐줄게. 만약 회개하면 고쳐줄게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욥기를 공부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욥도 살짝 귀신 들렸어. 그렇죠. 예, 귀신 들렸어. 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하, 내가 엉뚱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내가 그 엉뚱한 사탄의 영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내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무조건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귀신이 쫓겨나가.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욥도 구원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회개는 결국 무선적 회개에 불과하다. 도덕적 회개, 영적 회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도덕적 회개가 아니라 무슨적 회개다? 영적 회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고 오셨어요. 그 자기를 기다려준다는 것만 해도 이미 예수님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주인에게 와서 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므로서 이 귀신 들린 주인 상전님을 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거듭거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회개를 선제 조건으로 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들어보고 그래 그러면 구원 줄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벌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 그 문둥병자를 조건 없이 그냥 고쳐주시는 걸 보니 나에게도 그런 자비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뵙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개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배웠던 그런 하나님의 압제를 벗어나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 받을 만큼 섬기고 있을까? 그런 데서 해방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